이 전무한 선거 결과였는데요. 이 한반도 평화 번영 정책 관련해서 사실 이제 이전에는 뭐 야당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변명이랄까요? 핑계랄까? 이런 게 이제 통했다면 적어도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서는 그런 변명이나 핑계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집권 여당, 거대 여당이 된 집권 여당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일단 한 여야를 하나씩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뭐 이 초유의 압승을 거두고 원내 과반수 훌쩍 넘는 정치력을 발휘하기에 따라서는 3분의 2까지도 욕심을 낼 수 있는 이런 거대장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만은 앞날에 결코 그렇게 밝지는 못할 겁니다. 수적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의석을 획득을 했습니다. 조금만 보태면은 겨언까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날은 참으로 험난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새로 이제 국회가 구성되고 조금 지나지 않아가지고 대선판이 본격적으로 열려집니다. 그렇죠. 각 정당이 후보를 선출하는 기간이 아직 조금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5월 30일 날 현 국회 임기가 끝나고 당선자의 임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원 구성을 두고 또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정치 이 싸움을 좀 이렇게 하다가 원이 구성될 텐데 그러고 나면 바로 대선 국면이거든요. 지금보다도 더 이렇게 치열한 그런 정치 장면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다음번에는 이번에는 총선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선거였고 거기에 모든 것을 빨아들였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은 경제 위기를 얼마만큼 극복하느냐가 우리나라의 말하면 운명이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대선 국민하고 맞물려 가지고 저는 미래통합당이 지금 당명을 그대로 쓰든 또는 뭐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지든 간에 이전보다도 바로 정권에 걸려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이 압박을 가하고 이른바 발목잡기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대선까지는 경제 국면이 우리 정치 상황을 좌우를 할 때고 여기에서 미래통합당이 지금처럼 이때까지처럼 반대만을 위한 반대처럼 하고 발목잡기를 하고 그러면은 다음 대선 선거에서 이렇게 전혀 희망이 없다.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경제살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당이 뭐 특히 민주당에 잘해주기를 바랍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가장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보 정당의 앞날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는 민주당은 정의당 배제 전략을 썼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연대를 하지 않았고 물론 정의당도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득표를 위해서 이 정의당과는 철저하게 대립각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말하면 종래 지역은 민주당 그리고 비례는 진보당장 쪽으로 네. 가는 흐름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번에 완전히 차단을 시켰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정의당이 이번 선거에서 예상했던 만큼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했고 득표도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새 국회에서도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철저하게 진보정당, 정의당을
배제시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 무시 전략을 실제로 쓸 겁니다. 이제 의석수를 보더라도 뭐 아쉬운 것 하나도 없거든요. 완전히 네. 무시해도 되고 배제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그러면은 진보 정당인 정의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대로 소멸되느냐 아니면은 이번 선거에서 성찰하고 반성해서 다시 도약을 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가장 성찰하고 반성하고 혁신해야 할 것은 미래통합당보다도 오히려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민중당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정당은 참패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참패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는 6석인 정의당의 실제적 의석수를 보면 제3당이거든요. 제3당의 역할을 하느냐? 못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2000년에 창당했던 민주노동당이 썼던 거대한 소수 전략을 정의당이 써야 된다. 즉 진보 정당의 정치 마당은 여의도 마당, 즉 의사당 마당과 거리 마당이 있는 것이다. 즉 현장이다. 서민들의 노동자 농민들의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노동자 농민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외치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정책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진보정당을 말하면 앞길을 돌파를 해야 된다. 그 바탕으로 의사당에서 입법활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큰이들 정치가 밥 먹여주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밥 먹여주겠습니다. 진보정치는 뭐냐? 서민들 밥 먹여주는 게 진보정치다. 서민들 밥 먹여주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진보정치가 아니고 그 길을 걷지 않는 정당, 진보정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서민들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정의당이 되고 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을 넓혀가는 그런 진보정당이 될 때 정의당과 민중당은 다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진보정당 당원들에게 정의당 당원들에게 민중당 당원들에게 간곡히 이렇게 당부드리고 호소를 드립니다.